자, 가짜 막내 인터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막내. 요즘 이 아이돌계의 트렌드 같아요. 요새 자이언트 베이비가 유행인가 봅니다. 펜타곤의 우석 군도 키가 굉장히 큰데 막내고, 얼마 전에 데뷔한 CIX의 우리 현석 군도 그렇죠. 막내인데 키가 엄청 큽니다. 유채양도 지금 키가 174가 됐다 얘기를 했는데요. 어때요? 그 이 유전적인 게 있는데 부모님들이 좀 키가 크시죠? 아니요. 그럼 뭘, 키 크는 뭐? 잘 먹어요. 잘 먹어요? 네. 어, 음식 잘 먹고. 네, 그냥 받아 먹기만 했는데 이렇게 커있더라고요. 어,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기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컸다. 괴물 아니야? 아니 근데 키 크는 비법 같은 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나만의 좀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키 크는? 방법 없어요? 네, 방법은 없어요. 우유 좋아요, 우유? 우유 많이 먹어요. 좋아하는데 많이 먹진 않는데. 그 아침마다 사과 먹어요. 아침마다 사과 먹고. 우리 하루 언니는 흰우유를 많이 먹어요. 하루 언니도. 하루가 지금 하루 또 모른 척합니다. 자, 하루로 또 하루가 되게 웃긴 게 하루라고 이름까지 지목했는데 옆을 봐요, 자꾸. 옆에 아무도 없는데 하루가. 귀여워. 하루는 또 이제 큐티. 큐티니까. 우리만의 또 매력이 있으니까. 유채한 그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키 커서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커 보여요. 아, 무대 위에서? 아니,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아니, 동선도 좀 본인의 손 올리는 거와. 막 이게 제일 불편해. 저희가 그래, 막 나오네. 올해 일본 케이콘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저희가 트와이스 선배님의 치어럽을 커버를 했는데 이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안무가 있어요. 아, 원, 투, 네. 쓰리, 포. 근데 이게 교차로 앉는 건데 하루 언니가 섰을, 까치발을 들고 섰을 때랑 유채가 앉았을 때랑 키가 똑같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딱 교체가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하루 언니도 저게 최대고 유채도 저게 최대여서 더 앉아발을 못해가지고. 한번 좀 우리 유채형 한번 어떤 부분인지 인증을. 와. 원래는 이런 나무가 있는데요. 오케이. 자, 교체로 가는 거죠. 시작. 이거 그냥. 아, 아니, 교차. 하루 언니가 먼저 다운, 유채가 먼저. 오케이. 자, 시작. 세븐 에이언맨 예 얼마나 이게 원래는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뭐 약간 안무 틀린 것처럼 그래서 제가 무대에서는 이거 원래는 다음에 해야 되는데 나는 안 하는 걸로 그냥 이렇게 저희 안무 맞출 때도 저희가 키가 다 크단 말이에요. 네, 하루만 작아서 다운하는 거 할 때 하루야 너는 절대 다운하면 안 돼. 그래서 하루는 다운을 그리고 손은 저희 손 다 허리에서 잡아요. 하루 네. 여기서 잡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일회로 서서 하루 혼자 슈아 이렇게 가요. 아니 지난 예전에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돌 여성분들은 이제 작은데도 큰 퍼포먼스를 내는 분들이 있어. 보아 씨도 그렇고 뭐 다른 또 가수분들도 그렇고 하루 씨도 이제 본인만의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무대에 대해서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유채연이 어렸을 때 선샤인 양과 함께 K본부 어린이 프로그램 나간 적이 있어요? 함께는 아니에요. 함께는 안 했지만 K본부 어린이 프로그램 최대 프로그램 누가 잘하나 이 프로그램에 나왔었어요? 네. 뭘 잘했어요? 저는 거기서 댄서 역할을 했습니다. 뒤에서 춤췄어요. 거기서도 공항 역으로 나왔어요. 키 때문에. 키는 그때는 키 큰 애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몇 명 데리고 나왔는데 저 우리 선샤인 형은 어떤 저는 역할로 나왔었어요? 중창단 태랑 예쁜 그림 중창단 일원으로서 가서 으뜸상을 수상해 왔습니다. 으뜸상. 야, 꼬마 친구들에게는 제일 큰 상, 으뜸상. 아, 네. 선샤인은 어때요, 선샤인? 누가 잘하나? 뭘 제일 잘해요, 선생님?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고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관자놀이 쪽.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나빠요, 여기가 좋아요. 좋습니다. 로아, 재밌다. 자, 선생님 인터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미가 영화 해리포터 보기네요. 네. 혹시 지금 저를 보고 좀 생각나는 해리포터의 명대사 같은 거 있나요? 명대사요? 해리포터 보면서 뭘 원하시는 게 있는 그냥 딱 보고 명대사
명대사 하나밖에 없다. 근데 할 수 없어. 해봐요. 아니 뭔데? 괜찮아요. 우리 뭐 이제 다 벽이 무너졌는데 왜? 아, 하면 안 돼요. 뭔데? 아니 그냥 뭔데만 듣게 들을게. 뭔데? 그거 닥쳐 말포이. 명대사가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다른 거는 이제 명대. 방금 선샤인하고 뭐 적으셨어. 개수노트인가요? 선샤인이랑 그다음 일기 써야지 미워라고. 네, 세 가지 단어를 좀 썼습니다.